언니. 오셨어. 언니, 어쩐 일이세요? 저 데리러 오신 거예요? 응? 하, 순정 씨. 아까 내가 너무 미안했어.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, 언니? 들어오세요. 잠깐만. 아, 좀. 그냥 여기서, 언니 죄송한데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? 아니, 이 사람들 저녁 먹으러 갔다가 밥도 안 먹고 와서는 지금까지 입 꾹 다물고 있고 언니 이렇게 달려올 정도면 뭔 큰일 있었던 것 같은데. 언니 그냥 여기서 얘기해요. 예? 이모, 두 분 얘기하시게 두고 우리 놀러 가자. 아이, 싫어. 언니 죄송해요. 야, 니네 엄마 또 들어와서 혼자서 무슨 일 당하는 거 나 싫어. 언니 죄송해요.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? 우리 다 듣는 데서? 무슨 일이야 도대체? 만정아 미안한데 나 언니랑 둘이 얘기 좀 할게. 그래 만정아 넌 가만히 있어. 들어오세요.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왜들 이렇게 비밀이 많아? 대표님이 언니가 자기 딸 아니라고 했어. 얘는 그거 아니야. 뭐가 아니야? 딸이 아니라고요? 누구한테? 아까 우리 저녁 먹으러 갔을 때 대표님 댁에 회사 이사님들 몰려왔었거든. 언니가 대표님 숨겨놓은 딸이란 이메일 받았다고. 그래서 이사들이 묻는데 언니가 우리 빛의 자기 딸 아니라고 그랬어요? 이모, 그거 아니야. 그건 내가 나서서 아니라고 한 거야. 대표님 곤란하실까 봐. 그때 어쩔 수 없었어. 뭐가 어쩔 수 없었어? 언니 그러고 나가고 나서도 엄마랑 나랑 라운이 발코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대표님! 대표님이! 그래. 네가 내 딸 아니라고 그랬어. 왜요? 언니 왜 그랬는데요? 언니, 언니 그 비를 철철 맞고 우리 집에 와서 서연아 빛이언 내놓으라고 했잖아요. 집에 가자. 우리 애기 내놓으라고. 가라. 그래서 우리 언니 피눈물 흘리면서 키운 자식 언니한테 보내드렸는데 언니 왜 그랬어요? 언니 그런 사람이에요? 부모님 진정하세요. 아니, 나 진정 못하겠는데. 언니, 언니가 버린 딸 우리 순정 언니가 자기 인생 다 포기하면서 키웠어요. 만정아, 그거 아니야. 대표님이 채훈이를 왜 버려? 아니야. 그거 버린 거 아니에요, 언니? 눈 시퍼렇게 뜨고 앉아서 애 아빠가 지 딸 데려다 빼돌리는 것도 몰랐고 할머니가 외손녀 갖다 버리는 것도 몰랐죠. 그거 버리는 거예요, 언니. 그런 게 버리는 거예요.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 딸 몰라라 하는 거예요? 아, 언니 그런 사람이에요? 아, 제발 좀! 빨리 좀 그만해요. 예, 그만해요. 언니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? 제발 만정아 그만해! 그만해 만정아. 기가 막혀서 심장 다 내가 뜯어버리고 싶은 나도 참는데 네가 왜 그래? 너 왜 그래 만정아? 하지마 만정아 너 왜 그래?